아이, 고맙습니다. 이 의령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이분이 마지막 가수분이 또 한국의 대표 가수로 한일 광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미국의 딸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딸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. 유창한 한국말과 그리고 멋진 노래 실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이곳 의령이 굉장히 품격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플레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가수입니다.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입니다. 박수로 함께 합니다. 오시고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말이 한 면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이고 비 아직 오네요. 감사합니다. 기대지 마세요. 제가 저도 이 신분 신분 문화축제 오려고 열심히 땅 끝으로 달려왔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세 곡 정도 준비했는데요. 바로 다음 곡은 우리 관객분들 중에 어머님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송가인 씨의 엄마 아리랑 들려주세요!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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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
잘 들으셨나요? 우리 아버님들도 잘 들으셨나요? 좋습니다. 아, 노래 한 곡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곡은 제가 현역가왕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해석하려고 정말 조금 시간을 많이 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곡인데 천년바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리틀 주현미니까 주현미 선생님의 비에 젖은 터미널
우리 또 비 오는 분위기에 좋잖아요. 어떠세요? 들어주세요. 우리는 네. 배운 사람입니다. 다시 한번 갑시다. 시작! 아, 마지막에 박수 함성이 좀 적어서 다시 한번 시작! 와, 감사합니다. 정말 마지막으로 준비되는 곡 딱 하나 있는데 제 신곡인데요.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해요. 제가 전라도 사투리에 빠져서 거시기하네라는 표현을 듣고 곡을 한번 써봤어요. 그래서 거시기하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세요.
네.